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존에 저장 데이터가 없는데? 내 이름은 프라이스. 나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무어라는 자와 동업하기 위해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을 했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직장이었지. 오, 다 나오네! 하지만 그 일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점점 뚜렷해졌어. 그러니까 구딘이라는 어느 상냥한 부인이 있었어. 하지만 난 구딘 부인의 집을 압류했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어. 부인은 나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더더욱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어. 결국 나는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엽청 총구를 내 입안에 박아놓은 채 이 모든 순간을 끝내기로 했지. 두둥. 프롤로그. 이성. 폐인이 됐는데? 디 또는 에이키로 이동합니다. 이게 뭐야? 보통은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막 킨 것 같... 어, 뭐야? 뭐야? 가면 어떻게 되지? 여긴 어디지? 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와? 아, 잘못 누르고 있었구나. 잘못 누르고 있었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어? 여기 빛이? 대화하기.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고요? 난 이성이라네. 안타깝네만 당장 지금은 찬을 이해시킬 만한 대답을 해주긴 힘들겠군. 하지만 자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자네의 길잡이가 되어주지. 길잡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럼 내 말 좀 들어보겠나? 하지만 이해가 전혀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자네와 한 몸일세. 나 이성은 자네의 일부란 이야기야. 이성이라고요?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들릴지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긴 도대체 어디죠? 꼭 집어서 말하긴 힘든 질문이로군. 아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게야. 하지만 저는 분명 엽총으로... 그래, 그래. 이 모든 일을 한마디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자네가 이 장소에 오게 된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전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냐고요. 그래, 그래. 잘 듣게. 자네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네는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용서...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걸요. 물론 지금 상태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날 믿게. 자네는 자네 스스로를 다시 찾아야만 해. 빨리 가서 희망을 찾게. 그것이 자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제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절 짓누르고 있는걸요. 희망을 찾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게 내가 자네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일세. 그럼 나중에 또 보지. 아유, 어서 오세요, 작은 언니님. 더 좋은 님 들어가시고요. 아저씨,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근데 나 이동 버튼이 방향 키면 안 될까? 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래. 이래야지. 대화 볼륨 끄기에 대화 볼륨은 끕시다. 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 이거 필요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합시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네.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뭐야? 도대체 저게 저 나 아니야? 어, 이거 나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뭐야? 저것들은 몇 년 전에 내 모습이었어. 돈에 눈이 먼 자신의 모습. 붉은 시선. 깜짝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된 걸까? 내가 죽긴 한 걸까? 아니면 죽지 못한 걸까? 아, 왜 2D 게임들은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장을 완료했다고? 냉기와 냉기 소리. 화장실인가? 그다지 시적이지 않은 화장실. 화장실이 시적인 화장실이 어딨어? 뭐야, 이것도 숨어야 돼? 오래되고 낡은 세탁기야. 세탁기의 다이얼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 샤워기가 녹슬어서 거의 다 부서졌어. 파이프. 오, 무기가 생겼다. 아이템을 선택. 아, 아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아이템을. 이게 약간 긴장되네. 잠깐만요.
캠을 켤까? 캠을 갖다 놓을까? 캠을 여기 놓고 채팅을 여기다 놓을까? 오, 요 괜찮다. 오, 느낌 있다. 오. 됐죠? 괜찮죠? 아. 막혔다. 어서 오세요. 방금 전까지 여기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길이 없어졌어? 게임 방송하시는 분 같아요. 나 게임 방송하고 있는데? 깜짝스. 난 항상 불 근처에서 몸을 덮이는 걸 좋아했었는데 추워요. 너무 추워요. 불기세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물체가 보여. 기다란 물건으로 물체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걸로. 뭔데? 어찌라고? 이건 뭐지? 기계의 다이얼처럼 보인대. 오, 그 저건가? 소파 뒤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2D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좀 어지럽다. 나만 그래? 뭐지? 아, 조각이 빈다. 뭘 또 맞춰야 되는구만. 어, 세탁기한테 일단 가봅시다. 방금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어. 세탁기 다이얼 딱 써있네. 여기 끼우는 게 맞겠지? 응? 뭘 맞추라는 거야? 어? 어? 뭐지? 오, 뭔가 했어. 역시 뭘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뭔가 했어. 세탁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자. 눈치 게임 맞아. 아, 근데 지금 볼륨 적당하다고요? 난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 막혔어. 그냥 진짜 기다려야 돼? 밑도 끝도 없이? 뭐야, 뭐 나온다, 뭐 나온다. 크죠? 약간 크죠?
휴, 나와. 저게 뭐지? 오빠, 크잖아. 지금은? 지금 어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줄여야 돼? 다 돌아왔다. 지금도 살짝 컸어요? 여기까지 줄일게요. 그러면 한번 안 해볼까? 뭐야, 얼음 조각이잖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음 안에 무언가 확실히 들어있어. 얼음 조각. 너는 못 갖고 이제. 어? 얼음 조각. 금방 녹을 거야. 녹았니? 됐다. 와, 열쇠. 예. 얼음 안에서 무언가 나왔다. 열쇠? 어디 열쇠지? 어딘가 열쇠겠지. 이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 저장하는 데가 여기였나? 저장. 여기 열쇠, 오케이. 조각을 찾아야 돼. 잠긴문을 열었어. 아직까진 무난해요. 글쎄요, 공포게임이라고 공포 분위기가 나긴 해요. 도대체 막혔는데?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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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뭐야? 짜잔. 내가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거야. 죄송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뭐? 나야, 나. 너의 아주 오래된 친구 탐욕. 지금 다 알면서도 발뺌하려는 거야? 응? 탐욕?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무슨 질문이 그래. 난 그저 네가 날 잊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왜냐고? 너는 나 없인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 나 없이 어떻게 네가 돈을 벌 수 있었겠어? 안 그래? 아니, 나는 바뀌고 싶어. 내 이성을 되찾고 싶다고. 분명히 네 덕분에 불을 손에 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없었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테지. 하, 방금 더 나은 삶이라고 한 거야? 이거 병신 아니야. 넌 마땅히 네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린 것뿐이야. 넌 끝까지 나와 함께 했었어야 했어. 그럼 원하는 전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어쩌면. 하지만 난 이 상황엔 너무. 이봐 이봐,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뭐야, 하필 지금. 또 그 추악한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탐욕. 아까 그 할아버지. 하, 이성. 아, 이성과 탐욕. 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싸우는 거야 지금.
그 이성이 그 이성이구나. 난 할아버지 이름이 이성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성이 이씨고 외자로 성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닥쳐라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방해해선 미안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만 해. 탐욕이 목표를 이루게 해준 것은 사실일세. 하지만 그때 자네는 너무 어렸지 않나.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리고.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진 잊어서는 안 돼.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게 나뿐인 줄 알아? 이건 우리 모두가 한 일이야. 프라이스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이성 너도 내가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걸. 프라이스는 나 없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 네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 하지만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닌 새로운 방향일지도 모르네. 프라이스, 날 믿고 빨리 가서 희망을 깨우게. 희망만이 유일하게 자네를 도와줄 수 있어. 잠깐, 저 자식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말라고. 아, 이제 희망이를 찾아가야 돼? 이거 무슨 무슨 인사이드 아웃 것 같은데? 도대체 탐욕, 이성, 희망? 뭐야? 아, 근데 연출은 잘하긴 잘했다. 아, 이게 그 조각이구나. 근데 높아서 손이 안 다니까 이럴 때는 또 녹슨 파이프. 야, 이거 만능이네. 녹슨 파이프 대박 만능인데. 아, 이거 귀찮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성과 탐욕의 갈등 속에 희망을 깨우는 게 목표인가 보네요. 그런가 봐. 이 물건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다. 가즈아. 일단 저장하자. 저장. 어디지? 내가 거기 어디지? 여긴가 보다. 있다. 됐어. 뭐 어떻게 맞춰야 돼? 아까 이거 어떻게 맞추라 그랬어요? 어? 어? 왜 안 돌아가? 2km 하는 거. 아, 2km. 오케이. 이렇게 한 것 같고, 이건 것 같고, 이렇게네요. 아, 오케이. 아니, 이 돌아가는 키가 뭔지 몰랐어. 근데 이 키였어. 하면 뭘 해야 될까? 뭐야, 이대로 끝이야? 아까 그쪽으로 나가보자. 어? 불 꺼졌어. 갑자기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이고?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쟤 또 왔어. 야, 숨어. 제발 멈춰. 야, 정면 돌파다. 얘네 도망가네. 야,
저 뭐야, 제가 설마 희망인가? 제발, 제발 나에게서 떨어져. 선머리 헬미. 컴플리트 프롤로그. 아, 이게 프롤로그가 끝난 거였어. 입장 고통.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희망이라고? 희망은 날 버렸어. 게시판, 공지 게시판, 계약서 같은데. 내가 만난 사람들과 내 서명이 적힌 계약서. 구딘 부인, 테일러 씨. 사인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갔을 땐 사인이 무엇을 뜻하는진 전혀 알지 못했어. 차라리 그 의미를 계속 몰랐었더라면. 그게 1탄에서 사인받았던 사람들, 그 사채업자한테 당한 사람들. 근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냐, 애송아. 거기 누구야? 누군데? 나와 이 새끼야. 아직도 얻은 것을 무서워하는 거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다 큰 어른이 자기 그림자나 무서워하는 꼴이라니. 누구야? 당장 모습을 드러내. 여보세요? 모두에게 잊혀진다는 기분이 어때? 희망을 잃는다는 기분은? 너 누구야? 하지만 억울해하지 마. 다 뿌린대로 거둔 것뿐이니까. 네 질문에 답하자면 난 너의 고통이야. 진짜 이젠 지긋지긋해. 제발 날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악당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고통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고. 제발,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너에게 말 그대로 고통을 선사하는 게 목적이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의뢰 발전하기 마련이니까. 여신아 먹어. 업규, 넌 내 발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뭐, 그건 차차 알게 되겠지. 그럼 이만. 고통도 나와서 고통.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를? 엄마? 아빠? 왜 이런 곳에? 이게 다 뭐예요? 어린데 기억의 일부란다 아들아. 이상도 희망도 사랑도 아닌 진짜 네 부모님이란다. 우린 그 모든 감정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도 널 도와줄 수 있단다. 그런데 아들아, 지금 넌 암흑 속에 있는 것 같구나. 기분은 어떠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나타난 이유란다, 아들아. 네 아빠 말이 맞아. 우린 네가 전부를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아직 희망은 존재해. 그리고 너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야 하고. 물론 싸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단다, 아가. 아빠,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린 걱정하지 말렴, 아가.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이 계속 나아가게 그만 갑시다. 그래요, 여보. 여기 커피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마. 우릴 여기로 보낸 건 사랑이란다. 이 암흑을 반드시 이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널 잠식하고 말 거야. 저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눈을 감으렴, 아들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집중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빛을 그리렴. 사랑이가 보냈대. 하이, 사랑입니다. 좋아. 이건 좀 예상 밖인걸. 조사기. 울타리의 한 부분이 비어있다. 여기만 고치면 울타리가 전부 완성돼. 톱질하는 데 쓰이는 나무 받침대야. 판자가 놓여있는 걸로 봐선 누군가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나봐. 여긴 감자밭이네. 감자가 자라는 향기라. 내가 좋아하는 향기지.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감자였던 거 아니야? 아까 부금 어떤 거요? 사실 이 모든 게 감자가 꾸고 있던 꿈이 아니었을까? 자꾸 아름다운 집이군. 여기선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여보? 울타리 벌써 고친 거예요? 미안. 아직 안 고쳤어. 그래요? 그럼 그동안 저는 사과 파이를 만들게요. 그래. 아, 이거 나구나. 여보라고? 내 나이대 목소리인 건 알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목소리인데? 하지만 그거 하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군. 정말 아름답고 기분 좋은 목소리였어. 망치가 있을 텐데. 갑자기 막 포근한 분위기에서 띠리링 좀 깬다.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공간이야. 늘 이런 곳을 꿈꿔왔어. 고쳐볼까? 판자를 조금만 더 짧게. 이정도면 충분하겠군. 울타리용 판자를 더 뗐어. 망치와 못만 있으면 되겠군. 아, 못도 있어야 돼? 아니, 이거 뭐 지금 힐링된다며. 어? 뭐야? 그냥 망치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뭐지? 망치와 못이라며. 아, 못가 망치였어. 에이,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걸.
내가 이런 걸 즐기다니 예상 밖인데. 어, 이성님이다. 이성 할아버지. 어, 이성 할아버지. 그래, 기분은 좀 어떤가? 예, 뭐 나쁘지 않네요. 그나저나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자네 얼굴에 띈 미소를 보니 나도 기쁘구만. 자넨 지금 희망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네. 비록 환상에 불과한 공간이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환상이요? 전 이런 곳은 평생토록 못 올 줄만은 못 올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래, 그럼 이제 여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란 걸 알았겠지. 그러니 너무 우울해하지 말게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대답은 간단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지. 왜 이곳이 여태 자네의 미래가 되지 못했던 걸까? 하지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자네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것 같구만. 자네는 단지 주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것뿐인데, 단지 자네가 잘못한 일이라곤 뒤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죄책감을 피부 깊숙이 가라앉게 내버려뒀던 것뿐이야. 고마워요. 적어도 저는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전 제 자신에게 실망했죠. 그래, 그래.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의 여정이 될 걸세. 물론 자네 말대로 쉽지는 않겠지. 여길 둘러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만. 네, 어서 오세요. 그럼 충분히 이 공간을 만끽하길 바라네. 어둠 속을 헤치려면 지금 체력을 비축해둬야 할 거야. 예,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게임이랑 관계없는 채팅 하지 마세요. 저기 안에 계세요? 그러면 한번 안에 들어가 보자. 다시 꿈이었나봐요. 아, 휴발 꿈. 김현서님, 지금 게임이랑 관계없는 채팅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하시면 이제 차단됩니다. 뭐야? 지금 블랙의 씨를 찾고 있는 겐가? 그런데 왜 그쪽을 바라보는 거지? 난 여기 있다네. 어? 제가 왜 당신을 찾는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지 않나. 이 세계의 전제인 블랙의를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겠지. 들리는 소문으론 내 평판이 그렇게나 자자하다던데. 뭐, 그래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계시죠? 블랙의 씨? 어허, 지금 나랑 스무고개라도 하려는 겐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놀아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정말 수많은 업적들을 남긴 위인일세.
용감하고 겁도 없고 잘생겼고 심지어 여자들한테도 인기 짱이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카드 기술에서만큼은 최강일세. 한마디로 나 블랙웰은 전화무적이야. 예, 거참 대단하시군요. 그럼 전 이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나는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네. 하지만 자넨 여기 처음이니까 내가 업적을 이루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뭐 그건 맞는 말이네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설명할 시간을 만들어 두었지. 그러니까 우린 어떤... 우린 여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 너도 같은 생각이지? 갇혀 있다뇨? 저기 저 고릴라같이 생긴 녀석 보여? 여긴 하루에 단 한 번, 한 명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게다가 외출 시간도 빡빡하지.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규칙을 하나 정하기로 했어. 하루에 단 한 번 카드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은 외출을 할 기회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문 너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지. 뭐 정말 대단한 기회네요 그거.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도 나는 카드의 달인이지. 난 매일 밤 카드 게임에서 이긴다네. 덕분에 바깥 구경이라면 질리도록 해봤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그 카드 게임에 저도 낄 수 있을까요? 자네가 카드 게임에? 뭐, 당연히 가능하지 친구. 그 참 가사로운 대결 신청이로군. 그럼 기대하고 있겠네? 를 왜 뭐야? 말투가 왜 달라? 그럼 기대하고 있겠네. 뭐야?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할 거면은 좀 이상하네. 이봐 잠깐, 지금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들어가려는 거야. 거긴 내 방이라고. 내 방 알겠어? 죄송합니다. 저 고릴라한테 가야 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대화하기. 저기 지나가도 될까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죠. 노부부. 저기요, 지금 뭐 하세요? 제 말 듣고 있어요? 이봐요. 저기요. 닥쳐! 날 그냥 내버려두라고. 이봐요 당신. 닥쳐! 아저씨. 아, 도대체 왜 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 게야. 미안하지만 지금 풀고 있는 그 퍼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이 퍼즐은 내가 풀 거야. 여보, 기껏은 손님한테 그따위로 밖에 말 못해요. 지금 그 퍼즐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신다잖아요. 게다가 며칠 동안이나 퍼즐 탑은커녕 한 글자도 채우지 못했으면서. 아이, 조용히 해, 이 아편애야. 뭐? 아니, 지금 나한테 이, 소리친 게야? 이놈의 영감탱이, 고추 떼줄 거 아니면 당장 그 사람한테 퍼즐 줘야. 아이, 미안 여보. 에, 그래 알겠다고 알겠어. 어차피 있다고 퍼즐.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고추 떼죽하니. 퍼즐. 퍼즐을 어디 가서 풀어? 아 이렇게? 아니야? 퍼즐 어디 가서 푸는 거야? 어디 푸는 데가 따로 있나?
어서 오세요. 아, 퍼즐? 어? 아니고. 게임에 고퀄로 더빙 해야지. 얘가 퍼즐 풀어주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똑똑하시다면서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알아봐줘서 고맙구만. 아, 그런데 그건 왜 묻지? 필요한 거라도 있나? 그럼 혹시 이 수수께끼 같은 것도 풀 수 있어요? 제가 풀기엔 조금 어렵던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그렇다면야 이 사람 잘 찾아왔구만. 나 조지 블랙웰은 수수께끼의 달인이라고. 그럼 그거 당장 이리 줘보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중 좀 하게 말 걸지 말아보게.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게야. 예, 알겠습니다. 저장하고 오겠습니다. 심쿵. 아유, 감사합니다. 그는 개인 더빙의 진심이다. 게이짱님, 더럽님 감사합니다. 게이짱님이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옆에다 옮길게요. 됐어요. 대화. 퍼즐은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못 풀고 있는데? 엄청 집중하고 계신걸? 못 푸는 거 아니야? 오래 걸리지 않는다 했는데? 엿듣기. 블랙웰 그 친구 아무리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다 왜 이렇게 근데 나이 든 분들이지? 그래 맞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늘 마지막에는 에이스를 내더라니까. 어? 마지막엔 에이스를 낸다.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에이스. 맞아. 분명 그 녀석의 행운이 다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래, 그 녀석의 말에 휘둘리는 건 이제 끝이야. 이제는 우리가 카드 게임에서 이겨야 할 시간. 아유, 김영가는 노래도 잘하는구만. 이번엔 이길 수 있기를. 어? 저거 하고 있을 때? 몰래? 오! 들어가졌어, 들어가졌어.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블랙웰 씨였어. 펜, 펜.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펜부터 있어야지 이 바보야. 그 애송인 녀석을 빨리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는데 이 잘만 하면 그 녀석이 고마워서 나에게 선물 같은 걸 줄지도 몰라. 선물이라 그거 참 기대되는걸. 좋아 좋아. 그러면 집중하자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649 열려라 참깨. 좋아 좋아. 이제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어. 너무 순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순수한데? 이걸 풀어주면 선물 줄까봐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애성애를 감격스럽게 만들만한 임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일단 멋진 옷으로 갈아입자. 그럼 분명 그 녀석이 감동하겠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옷까지 갈아입는 건 좀 과한가? 그래 그래, 조금 더 냉정하게 굴 필요가 있어. 그럼 빨리 가서 녀석을 깜짝 놀래켜줘야겠다. 오, 야, 이런 긴장감을?
너무 귀여운데? 야, 아무튼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이제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되겠어. 6, 4, 9. 뭐야? 이게 뭐지? 그래, 그랬단 말이지. 맥스웰 씨는 카드 게임을 할 때마다 속임수를 썼었어. 손에 장착하는 이 돌구가 소매에서 몰래 카드를 끄집어냈던 거야. 이것 때문에 게임에서 늘 이길 수 있었던 거군. 아무래도 내가 맥스웰 씨의 계획을 조금 흐트려 놓아야겠어. 왜 할아버지 착한 할아버지인데 왜? 맥스웰 하우스. 맥스웰 씨는 모든 사람들과 평등한 위치에 서서 게임을 하게 되겠지. 타짜였어. 아기였어. 우. 퍼즐은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엄청 아직도 집중하고 있어. 저 붉은 옷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건 또 뭐지? 최근에 걸린 것 같은데? 방금 무슨 소리였지? 다시는 저런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무서워. 어린 시절의 기억, 악몽. 어? 그래, 바로 여기에 내가 왔다. 이리, 이리 가까이. 싫어. 저리 가. 뭐야, 지금 울먹거리는 거냐, 이 겁쟁이.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저리 가, 꺼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당하고 있었네. 학교에 있는 네 친구조차도 너를 비웃을 테지. 아, 잠깐만. 가만 보니 너에겐 비웃어줄 친구조차도 없구나. 네, 라이브입니다. 네 엄마 아빠라고 널 사랑할 것 같아. 네 엄마 아빠는 너 같은 머저리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아. 분명 너는 버림받아서 홀로 남게 될 거라고. 엄마, 아빠. 엄마가 안아줬죠. 왜 아들, 무슨 일이니? 또 악몽을 꾼 거야? 엄마, 또 저기서 누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그런 거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그냥 조금 무서운 꿈을 꾼 것뿐이란다. 하지만 내 방에 진짜 누가 있었다고요. 나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 아들, 여기엔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너무 그러지 말렴. 여기가 조금 깜깜해서 좀 헷갈린 것 뿐인 것 같네. 오늘 아침엔 분명 아무도 없었잖니, 그렇지? 우리 침대로 가서 고 자자. 내일은 진짜 진짜 중요한 날이잖니. 중요한 날이요?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어머, 얘도 참 진짜 많이 놀랐나 보네. 내일 네 생일이잖니. 제 생일이 내일이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생일도 잊어버리고. 진짜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우와. 쉿, 아빤 지금 주무시잖니. 죄송해요, 엄마. 우리 빨리 침대로 가자. 알겠어요, 엄마. 그럼 잘 자렴, 우리 아들.
휴발 꿈. 그래, 어렸을 땐 종종 악몽을 꾸기도 했지.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주셨어. 왜 무서워해? 왠지 무서워. 이제 됐겠지? 아니, 저장하고 저장의 생활아. 야, 설마 이젠 풀었겠지? 이란 건 아까 진작에 풀었지. 선물? 아, 진짜 선물 찾아놔야 되나? 아, 그것도 곁눈질로 보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정도는 나에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 자, 여기 받게. 아마 너무 완벽해서 깜짝 놀랄걸.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이 아저씨가 선물 주지 않을까? 퍼즐. 저기, 아까 제가 받았던 그 퍼즐 푸른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가져가실래요? 네 녀석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 아이고 여보, 그 짓거리만은 짜잔심 좀 버리면 안 돼요? 아이 뭐 그래 그렇지 내 사랑. 할아버지 서기탄데? 좋아. 그러면 한번 살펴봐 주지. 앞으로 간 다음에 왼쪽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삼각형 어디 보자. 그리고 여보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카드 게임을 할 시간을 말하는 거야. 헷갈려. 내가 볼 땐 자네도 카드 게임에 껴도 될 것 같구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끼워줘야죠. 근데 아까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삼각형에 뭐 어쩌고 그거? 아, 기억이 안 나.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리 게임 몇 시부터 했죠? 이제 한 시간 돼가나요? 왼쪽으로 가서 동그라미? 카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 다들 카드는 잘 나왔나 모르겠네. 에, 블랙웨이시가 이번에도 이길 수 있으려나? 뭐,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번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은걸. 카드게임은 운이 아니라고 기술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건 바로 나의 승리! 플래그웨이시는 항상 기고만장하시군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뭐 그건 두고 봐야겠죠, 부인. 늘 똑같은 주제로 싸우는구만. 서로 참견은 그쯤 해둬. 그냥 카드게임이나 계속하라고. 어차피 여기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뽑는 사람이 이긴다는 건 변하지 않아. 아니, 참견할 필요가 있어. 맥스웨이시의 카드 뭔가 구리단 말이야. 맞아요, 여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다고요. 어? 그냥 다들 조용히 카드게임이나 하면 안 될까요? 좋아, 그럼 각자 카드를 내밀어봐. 스페이스 퀸. 아이고. 아이고, 달인 아버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신쿵. 고맙습니다.
하트. 100점 만점에 10. 100점. 아이고 우리 섬님 이제 프로게이머. 아유 고맙습니다. 식사하셨는지요? 클러브 잭, 스페이드 8, 다이아몬드 킹. 그럼 이번 게임의 승자는? 잠깐, 일단 블랙에시의 카드를 보자고요. 블랙에시가 이기려면 에이스가 나와야 하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아, 딱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럼 잘들 보라고. 뭐야 저게? 블랙웰 역시 지금까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어. 아니 저는 그냥 이 사기꾼 새끼, 샹놈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젠장 거의 안 될 뻔했는데. 젠장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박차. 저기 모두 진정하시고 제 말을. 여보, 그럼 그걸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칼이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향놈의 새끼, 향놈의 새끼, 향놈의 새끼. 싸늘하다. 요. 요. 복포 있었어요? 우지가 사라졌어. 오래되고 낡은 필름 양석이야. 저장해, 저장. 아까 그 할머니가 그 두 부부 뭔가 준비했다고 했던 두 부부 있잖아요. 두 부부가 칼로 했어요. 폭착. 향놈의 새끼 하면서 폭착. 저거 자꾸 생겨. 왜? 뭐지 저거? 필름을 잘라서 편집할 수 있는 것지대. 그러게, 유튜브 자체 모자이크네 어떻게 보면. 오, 이성 할아버지. 이성 할아버지 어디서 말해요. 어디 아, 빨리 오세요. 여기. 그래, 지금 기분은 어떤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성,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죠? 자네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군요. 아니, 내 말이 맞네. 자네는 아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어. 이제 자네는 이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바라볼 필요가 있네. 왜냐하면 무언가를 단순히 안다는 게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어떤 것은 자네 스스로를 찾아가면서 오직 자네만이 감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희망을 찾음으로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희망을 찾으면 문제들이 전부 해결된다는 소리군요. 거참 대단하군요. 비꼬지 말고 내 말 잘 듣게나.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라는 건 절대로 없는 법이야. 게다가 자네는 이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지 않나. 하지만 죄송해요. 전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뿐이에요. 당장 지금은 굳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네. 그냥 계속 나아가게나. 그럼 결국 자네는 모든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게야. 조언해줘서 고마워요, 이성. 그럼 몸조심하게, 브라이스. 아, 필름스. 희망 그거 잔인한 건데, 그죠? 뭘 알고 편집하는 거야? 응? 이 뭐야? 이 뭔데? 이 뭔데? 여기서 한번 돌려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태 디스트레인트 플레이 영상 본 거 중에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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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된 거야? 음인데? 아, 뭔가 시간 순서대로 맞추는 건가? 저게 휠체어인데? 저건 시계고 피고 왠지 이거 같아. 젠장. 어디 맞추는 거야? 깜짝이야. 오! 어, 아저씨! 술 한잔 주세요. 어, 뭐야? 어떻게 여행은 잘 돼가시나, 선생님? 예, 뭐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에헤이, 그것도 모르시다니. 저는 위로랍니다. 위로래, 위로. 술 한 잔 주면서 위로해주는 거야? 위로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절 위로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럼요. 제가 여기 멋진 스카치 한 병을 가지고 왔었죠. 꽤 독한 녀석이니 카우보이 마냥 쓰러지지나 마십시오. 한 모금 하시오. 일단은 고맙습니다. 좋은 스카치 대접해주셔서. 하지만 예전에 제가 마신 술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로하려면 이게 최선인걸요. 아주 예전에는 커피 정도로 당신을 위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 위스키라는 거죠. 야, 그 위로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뭐 그렇군요. 일단 한잔 마셔보기나 하시죠.
아마 뿅 갈 겁니다.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술이 절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위로해줘야 하는데. 아, 그럼 딱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마시죠.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 쭉 해봐요, 이 겁쟁이 씨. 꺼져. 등 뒤죽박죽. 이게 뭐야. 꺼지래. 아, 꺼져. 그러니까 저 위로를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지? 서이탄 거절하고요? 이 퍼즐이 다... 이 퍼즐이 뭘까? 도대체 뭘까요? 아, 다시. 그러니까 술은 곧 위로가 아니다라는 말.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어서 오세요. 하, 뭐지? 뭘까? 알 수가 없어. 아, 뭐야? 콘센트가 빠져 있어. 오, 아, 뭐야? 여기 힌트였네. 아, 힌트가 있었구만. 시계. 시계, 로켓, 휠체어. 오케이. 히트가 있어서 어쩐지. 시계, 로켓, 휠체어. 시계, 로켓, 됐어. 됐어. 이거 얘는 그러니까 안 됐었지 아까. 조정하고 싶은데. 영석이 어딨니? 저장하는... 아, 저장 여기 있다. 영석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운이 생겨... 버렸다.
저기요, 당신들은 누구죠? 이봐요, 제 말 안 들려요? 코끼리.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겠지. 그렇지 않나?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면 될까? 너는 누구야? 아,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날 보러 여기에 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아니었나? 자, 그럼 말해봐. 너는 무엇을 찾고 있었지? 누굴 찾고 있었지? 나는 희망을 찾고 있었어. 아, 그래, 그렇군. 내가 볼 때 내가 희망으로 보이나? 아니, 전혀. 도대체 넌 누구야? 난 너의 고통이다. 그래, 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바로 그 화염. 화염은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또한 널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안 그래?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 힘은 너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프라이스.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모든 것이 모인 덕분이지. 당장 지금은 말싸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 그럼 몸 조심하고 가서 희망이나 한번 찾아보라고, 친구. 오늘 나랑 만난 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겠군. 아니, 널 이기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어. 용기는 가상하다만 과연 네가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뭐야? 아, 물 없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여긴 또 어디지? 여긴 또 어디지? 너는 테일러 씨 걔 아니니? 옳지, 옳지, 착하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무슨 배에 가는 소리가 손 씻는 소리 같아. 아니야, 걔 짖었어. 출발하라고. 요 꽃잎 휘날리는 거 봐. 이건 뭐지? 우리 낚시하자고? 그래, 이 낚싯대로 낚시를 조금 하면 될 것 같다. 울, 야, 낚시 시스템도 있어. 울, 두 마리는 됐다. 이거 봐, 내가 한 마리 낚았다고 두 마리 낚았거든. 예전에 우리 아빠랑도 같이 낚시를 하곤 했었는데 그땐 정말 행복했었지. 좋아, 더 멀리 가볼까? 물고기가 좀 더 보이거든. 나한테 알려줘. 아니, 둘 다 똑같았어. 둘 다 컸어.
여보세요? 여보, 물고기는 많이 잡았어? 그래. 대단해요. 그럼 전 이제 감자를 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그나저나 오늘 날씨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곧 있으면 해가 질 테니까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그럼 낚시 재밌게 하고 와요, 여보. 그래, 고마워. 또 그 여자 목소리야. 하지만 전혀 모르는 목소리인데. 그냥 하던 낚시나 계속해야겠다. 이거 달인이 아버지 아니에요? 달인이 아버지랑 작은 언니 아니야? 달인이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는데. 자리 잘 잡은 것 같은데? 그치? 아, 여기서도 낚시할 수 있는 건가? 아, 서봐. 서보라고. 들어가 빨리. 슉. 끝이야? 뭐야? 끝이야. 어두워. 뭐야? 뭔데? 또 전화 왔어. 아, 여보, 언제쯤 올 거예요? 곧 해가 다 지겠어요. 늦게까지 호수에 있으면 내가 걱정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바로 돌아갈게. 물고기도 엄청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이따가 봐요. 집으로 돌아가자. 씻고 기다려. 뭘 씻고 기다려. 여보, 오늘 밤 예약할게요. 뭘? 아, 우선 예약. 아니, 도대체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내릴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집 아니야? 어떻게 순식간에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넌 왜 여기 있는 거고?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세계는 혹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건 아닐까? 진짜 머릿속이 복잡해지네. 내가 큰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죠? 자기 혐오 때문에 왔습니다. 물론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예, 그렇군요.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전 내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압류가 아니라.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았어요. 단순히 일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부권일. 제가 한 일은.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겠군요. 아무래도 프라이스 씨의 원래의 자아와 일할 때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프라이스 씨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전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 두려워서. 그래서 한 번은 일을 그만두려고 갔었어요. 미래를 바꿔보고 싶어서. 하지만 바로 그날은 회사랑 동업계약을 하는 날이요. 동업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저 사람인 줄 알았네. 결국 제 결심은 그렇게 주때없이 꺾여버렸어요. 그거 참 흥미로운 사건이로군요. 두 자아의 충돌을 그냥 무시해버리기라고 하셨다니. 물론 동업을 하게 된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프라이스 씨.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 그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칼 같네. 말하다 말고. 좋아. 이번엔 어디야?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지금 2장 왔거든요. 리본 달린 금고라. 누가 이런 깜찍한 짓을 한 걸까? 그나저나 이걸 열려면 비밀번호부터 알아야겠는데. 반대편에서 잠기는 것 같다. 어이, 이것도 퍼즐이야? 디로리. 뭐 어찌라는 거야? 아, 이렇게. 잠깐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얘가 얘인데? 얘가 얘 맞는데? 그러면 얘가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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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얘고. 얘가 얘고. 됐어. 한 조각이 모자라. 한 조각이 모자라. 한 조각이 모자라. 지구방위 대 프레쉬 맨. 따라따라따란 따단따단.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이 다섯 아이가. 좋아. 저번에 본 것과 같은 구체야. 계속 보고 있자니 조금 어지러운걸. 생일이다. 다음 날인가 생일. 그 다음 날 생일을 했잖아. 엄마, 그냥 케이크 먹으면 안 돼요? 어머, 얘도 참. 케이크는 이따가 친구들 오면 자르기로 했잖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까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그럼 알겠어요. 그럼 친구들이 올 때까지 우리 아들은 방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구나. 아빠, 아침 먹은 다음에 청소할게요. 지금 아빠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우리 약속하는 거다. 약속할게요. 밥 먹은 다음에 꼭 청소할게요. 그래, 착하지 우리 아들.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만 다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야. 아, 여보, 우리 아들 생일 선물은 준비했겠죠? 아이고, 그럼 여보. 아빠 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 아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우와, 이게 뭐예요? 어서 열어보렴. 롤링 발칸이다. 우와, 건설 장난감 세트 649잖아요 이건 제가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예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래, 내 생일. 어머니 아버지, 나머지 조각을 찾아야 해. 롤링 발칸을 찾아야 해. 앙, 어두웡, 무서웡. 아, 649. 비밀번호 649. 이건 뭐지? 낡은 나무 조각인데 마늘짝이 어딘가 있을 거야. 저기지. 숨어 숨어 숨어. 뭐 숨어? 뭔데? 어, 깜짝이야. 됐어. 문에 잠금새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 슬슬 이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는걸. 좋아지기는 개뿔.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어. 여긴 내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과 비슷하게 생겼어. 내면 세계인지 지금 사후 세계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뭔가 그 사이에 뭔가 림보 뭐 그런 개념인지. 코마 상태 약간 뭐 그런 상황인 건지. 어쨌든 얘가 자살하려고 이게 총으로 빵 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빵 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계추. 왜 잘 숨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복잡해. 여길 돌아다니고 있자니 어렸을 적의 집이 떠올라. 모두 다 소중한 기억들이었는데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된... 깜짝이야. 헤이,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기에 있다 보면 행복한 기억들을 새롭게 떠올릴 수 있을지. 갑자기? 오, 돌 위의 장소.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밖에서 열어야 했던. 그죠? 그러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 점점 뭔가 맵이 커지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캬, 넘네. 전구는 어디 있는 구요?
나의 오랜 친구. 뭐지? 어? 다시. 아, 뭐야,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여기서는. 자, 천천히 돌아보자구요. 천천히 돌아보아요. 어디에 무엇이가 있는지. 조사기 전구스. 오케이. 어쩌면 이걸. 저 또 생겼어. 어디야? 전국 끼는데 아까 전국 끼는데 어디였지? 전구를 이런데. 아, 여기 아닌데. 전구 어디야? 왜 쫄려요? 쫄리지 마. 어? 여긴 아니고 당연히. 아까 전구 끼는 데가 어디 있었지? 일단 저장. 이건 뭐 죽구 이런 건 없나 보네. 여긴가? 조사기 구멍이 나 있었어. 오, 전구는 닥터. 그가 날 부르고 있어. 퍼즐이 그래도 개념 있네. 이건 시계 주잖아.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얘? 이 아까 그 나쁜. 나가게 해줘. 나 나가게 해줘. 어, 웃었어. 나랑 눈자락 만들래. 눈자락만이 더 좋아. 뭔데? 뭐 하는 건데? 야, 문 생기는 거. 야, 그냥 문 하나 생긴 거잖아. 뭐 이렇게 무섭게 해. 요? 여기 갖고 왔던 덴데?
아닌가? 아, 햄버거 먹고 싶다. 갑자기. 아, 맛있는 뭐 버거킹 햄버거 먹고 싶다. 갑자기. 퓨즈. 어, 갑자기. 어, 와퍼 같은 거. 갑자기. 응응. 이응. 어, 깜짝. 이거 다 먹고 싶어졌죠 갑자기. 나만 먹고 싶어진 거 아니지? 숨어 숨어 숨어. 야, 조밍아. 야, 지나가게 해주세요. 얘 뭐야? 얘는 또 뭐야? 아, 뭔데, 뭔데? 쟤 왔어. 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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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 없어진 거야? 없어졌다. 네, 어서오세요. 퓨즈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어디다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퓨즈를 넣어요. 아까 막 번쩍번쩍하던 방, 여긴가? 아닌데? 전구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잘. 헷갈리네. 피지를 에어컨에 일단 이것도 다시 빼봐. 깜짝 전구. 이봐, 지금 어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탐욕, 저리 꺼져. 뭐야, 이제는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하는 거야? 날 다시 품어라, 프라이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솔깃하지, 안 그래? 이성 그 늘다리 멍청이는 잊어버리라고. 그 자식은 입만 나불대고 하는 짓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아직도 그 녀석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은... 난... 잘 모르겠어. 그래, 봤지? 계속 잘 생각해봐, 이성이 그 녀석이... 이성 그 녀석이 널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를 말이야. 나랑 손을 잡자고. 그럼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게 해주지. 하지만 난 너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다시는 그딴 길을 걷고 싶지 않아. 이런 멍청한 겁쟁이 새끼.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니놈한테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나한테 중독됐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맞아. 난 너한테
야망한테 중독됐었지. 그리고 그 야망이 현혹되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야. 그래, 뭐 그럼 난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지. 난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럼 이만. 이러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탐욕. 어떻게 하면 탐욕을. 여기 퓨즈 놓을 곳 없나요? 퓨즈 없네.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 도대체 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응? 퓨즈. 응. 아, 아니래. 응, 응, 응. 너무 귀엽게 응응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가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 저쪽 집으로 넘어가 볼까? 저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니잖아. 이게 어차피 같은 데 아니야? 그죠? 같은 데죠, 여기. 아닌가? 아닌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 살짝 헤매네요. 여긴 더 이상 뭐 아니고. 이어폰 낀 거 까먹고 불 꺼진 주방에 물 들어갔다가 끼익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감자튀김 먹고 싶어. 아, 전체 지도 그런 거 없나 진짜? 아까 좀 괜찮다고 칭찬해줬더니 이따구로 할래? 게임이 좀 개념이네. 어, 막 이랬더니 갑자기 날 헷갈리게 하고 있디요. 퓨즈는 내가 여기서 뺐고. 퓨즈는 여기서 뺐어요. 퓨즈는 내가 뭘 놓쳤을까? 아, 일단 여기 두 군데 다 봤고요. 자, 천천히 갑시다잉. 여기는 집이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빨간 문 뒤로는 갈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밖에 없어. 들어가. 일단 들어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전구. 뭐야? 아, 여기는 처음에 전구가 있었던 곳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구는 여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같은 애들 함부로 칭찬하면 안 되겠어 진짜.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자, 여기 지금 일단 남겨놓고 화장실. 오! 와, 여기잖아. 화장실, 뭐야? 나영님께서, 설마, 에이, 설마, 그러지 마. 아, 역시, 맴스터치, 간장, 마늘, 사이버거 세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런 거 받으려고 먹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을게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전구 끼고. 그렇지. 드디어 찾았다. 와. 와, 드디어. 어, 지구방이대. 또 다른 기억 조각이잖아. 그나저나 조금 처음 맨날 자. 이사. 오, 이거 아까 그 로켓. 장난감은 박스에 다 넣은 거니 아들?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 엄마. 이사 가기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빠 일이 어려워졌다고 하셨는걸. 암스트롱 씨의 상자 안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이따 보자 친구. 짐 싸는 거 거의 다 됐대. 아, 뭐야, 어찌라고. 여기 있구나. 스노티씨, 이번 당신 차례예요. 조, 저 코끼리. 아까 막 코끼리 막 있었잖아요. 왜요 스노티씨, 상자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엄마 몰래 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계속 놀아요. 하지만 대신에 제가 올 때까지는 조용히 해야 돼요. 분명 엄마도 여기에 스노티씨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시겠지? 쉿. 다 했어요 엄마. 그래,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이사를. 어렸을 적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쯤 스노티씨는 텐트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응? 이게 다야? 그러면 다시 거기를 찾아가야 되나? 아까 그 번쩍번쩍번쩍 하던데?
번쩍번쩍번쩍하던데. 거기가 어디였지? 화장실 표시 있었는데 거기? 여기다. 여긴가? 여길 거야 아마. 어. 근데 어 됐다. 내가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던 그 텐트. 여기 있다. 스노티씨. 세상에. 스노티씨. 진짜 너 맞아? 뭐야? 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뭔가.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길을 잃었죠.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나가서 여기다가 스노티씨를 아니 여기 아닌데.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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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췄어. 오, 지하. 카페. 여긴 엄마 아빠가 운영하셨던 카페를 생각나게 하는걸. 상황이 어려지는 바람에 카페는 문을 닫았었지. 그래도 여기 온 김에 커피나 한잔 할까? 이게 엄성된 고피콩으로 만든 최고급 커피입니다. 그럼 부디 맛있게 드시길. 예,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시간이야. 신지가 그럼 이제 날 마주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정말 오래간만이로군. 넌 누구지? 나는 상실이라는 녀석일세. 상실? 그래, 널 도와주기 위해 여기 왔지. 그러니 겉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나 또한 너의 일부일 뿐이야. 순수한 의도 말고는 없어. 그런데 왜 하필 상실이지? 내가 바로 고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야. 물론 고통 녀석은 겉으로 보기엔 악한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그 녀석이 없었더라면 그 녀석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랬다면 너 또한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하지만 이해를 전혀 못하겠는데? 왜 이제서야 날 만나러 온 거지? 이미 말했듯이 마주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지. 난 자네의 상실이니까. 내 엄마, 아빠? 그래, 그때 자네는 너무 어렸고 어리석기 그지없었어. 그 어리석음은 이내 상실감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자네 안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지. 나도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 하지만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는 최선이었어. 부모님을 잃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왜 내가 평생 괴로움 속에 빠져 살아야 하는 거지? 괴로워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물론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하지만 부모님의 추억을 외면해서는 안 돼. 자넨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지 말게.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거야. 브라이스, 자네는 날 통해 잊어버린 무언가를 직면해야 해. 그것만이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저 방향만을 알려줄 뿐. 찾는 건 자네 몫이야. 희망을 깨우게.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될 거야. 고마워. 그놈의 희망 어디 있는 거야? 데프콘 씨. 데프콘 씨. 지난번 만났을 땐 스스로 일에 잡아먹히는 것 같다 하셨었죠, 프라이스 씨. 그만둘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그 직업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오늘은 어쩌면 프라이스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브라이스 씨는 지금 다른 무언가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느끼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자신 있게 표출하지도 못하겠고. 예, 맞아요. 자신감도 부족하죠. 예, 마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세상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브라이스 씨? 어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요. 어린 시절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말씀해보세요. 저도 브라이스 씨의 어린 시절이 어려웠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네, 부모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뵀으면 좋으련만. 제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요. 비록 너무 빨리 끝나버렸지만... 그거 참 유감이로군요. 정 어려우면 어린 시절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번엔 부모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다정하고 현명하고 이해심 깊은 부모님이셨죠. 우리 부모님은 소박했지만 세련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죠. 하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우리 카페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엔 집을 팔아야 했죠. 그렇군요. 그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런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 시간이 다 됐군요, 브라이스 씨. 그럼 다음 만나면 본격적으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겁나 빨리 끝내, 막. 제3장 용서. 야, 엄마, 너 괜찮은 거 맞아? 뭘 그렇게 멍한 표정을 짓는 거야? 찰리? 찰리 너 맞아? 뭐라는 거야? 그거 참 재밌네. 그러니까 농담은 그쯤 해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네가 오라고 했으면서. 아무래도 술 좀 마셔야겠는걸. 맥주가 들어가면 아마 정신 좀 말똥말똥해질 거야, 친구. 그래. 우와, 통구이. 통구이. 나 이거. 난 이거영. 심장. 우리의 오랜 우정의 건배. 당신의 눈동자에 cheers. 건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됐지? 7년? 9년. 와, 벌써 그렇게 오래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요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당히 자리 잡고 결혼하고. 아 그래, 몇 달 있으면 나도 이제는 아빠야. 세상에, 축하해 찰리. 아, 찰리 진짜 잘됐네. 잘됐어.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찰리. 아, 고마워. 아, 그런데 넌 어떻게 살았는데? 아, 네가 일 때문에 이사간 이후로는 전혀 연락 못했잖아. 예전에 말한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붙었어? 아, 붙었지. 안타깝게도. 응? 야, 이야기하자면 길어. 에이, 길어도 한번 들어봐야겠는걸. 그래, 일단 맥주 한 모금만 더 하자. 어때? 말해 뭐해, 건배. 찰리 찰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그거 참 흔치 않은 이야기로구만. 지금까지 꽤나 힘들었겠다. 아니야, 괜찮아 찰리. 선택도 내가 했고 실수도 내가 한 거니까. 아, 그래도 넌 아직도 좋은 녀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브라이스, 내가 장담한다고. 고마워 찰리. 아 맞다, 잊은 게 하나 있어.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찰리, 찰리, 찰리.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겼다고. 얌전하기도 해라. 찰리 어디가? 응? 찰리. 어, 이성 할아버지다. 또 버퍼 있어요? 이성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성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성씨. 또 보는군요. 아, 그래 그래, 기분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구만. 예.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마음에 드나?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밤을 느끼는 것. 예, 여긴 안전하고 환영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걸요. 심지어 희망스러운 기분까지 들어요. 그래 그래, 자네는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지. 그리고 자가격리. 정답, 자가격리. 그리고 자네가 겪은 모든 일들은 희망의 연료와도 같다네. 자네 내면에 있는 빛을 해방시킬 때가 온 거야. 저기 정말 죄송한 일인지 죄송한 말이지만 일단 지금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은데요. 그냥 지금은 다 잊고 싶어요. 그래 그래 괜찮아. 그러면 이곳에 온기로 충전을 좀 해두게나.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제 또 뭐 해야 돼? 온다. 찰리! Hey, Charlie! Hurry up! Hurry up! Come on, young man! 아, 여기 있었구나, 프라이스. 자, 이거 그러니까 너한테 쓴 편지야. 진짜 중요한 거라고. 고마워, 찰리. 지금 읽어봐도 돼? 아, 아니, 아니, 지금 말고. 아, 읽어야 할 때가 오면 읽게 해줄게. 그 참 의미심장한걸, 찰리.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읽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래, 약속해 찰리. 아, 고마워. 분명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 알겠어 찰리. 편지 바로 읽기 안 되네. 찰리, 찰리.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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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내 신분은 아니겠지? 설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마기 잘 찾으세요. 와, 손말명 아니냐고. 손말명 아니냐는.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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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그 손말명이었던 거야. 송각시. 진정 이상소할 것 같아. 구딘 부인이 돌아가신 곳이야. 소파를 옮기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와, 이거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야? 맞춘 거 아니야? 어우, 잘 안 보여. 아, 장미다, 장미. 맞췄어. 날 두려워해라, 프라이스. 나는 내 어둠이다. 누구야? 당장 꺼져. 어? 꺼졌어. 역시 이 귀신이든 뭐든 다 쌍욕을 해야 도망가지. 오, 하나 열렸어. 어둠의 다크니스. 자동문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응접실에 가서 수리 요청 바랍니다. 응접실에 가서. 아까 그 휠체어. 맞아, 이게 구딘 부인의 휠체어인데. 맞나? 아닌가? 갑자기 아는 척하기. 뭐야, 이거 숫자 같은데? 숫자 같아. 일치원은 마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써먹을 만한 부품이나 가져가야겠어. 크랭크. 오케이, 크랭크. 크랭크를 여기다 사용하면 완벽해. 오, 649. 계속 649 아니었어? 아까부터? 모든 비밀번호가 다 649 같은데? 649 이거구나. 또 이성 할아버지야? 아, 육사심이 먹고 싶다. 자네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구만. 희망이 생겨나고 있어. 예, 제가 이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은 다 자네의 손에 달렸다네. 계속해서 자네의 여정과 자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나. 하지만 자네가 이룩하는 그 모든 여정에는 침묵의 빛이 함께할 테니 조심하게.
제발 그 망할 은유적인 표현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단지 자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을 할 뿐이야. 명확하게 대답해주긴 힘들지만 분명 깨달음은 자네 곁으로 오게 될 거야. 오직 그 누구도 아닌 자네만이 느낄 수 있는 큰 깨달음이 말일세. 예예. 뭐 그렇다고 해두죠. 자네에게 여긴 분명히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일 거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구딘 부인께서... 그래 그래, 거기까지. 자네는 그 모든 기억들을 고통의 악의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네. 그는 당신의 일부분이고 그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유의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냥 자네 자신에게 기회를 주게. 자네의 희망에게 기회를 주라고.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씨. 그래, 그래. 날 신뢰해줘서 고맙네.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지. 징그럽다, 징그러워. 슬슬 배고프냐고요? 아까부터 배고팠는데. 이건 또 뭐야? 내 창조물에 도전하라. 음표. 코드 같은데, 코드?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남자야. 문이 잠겼어. 6 4 심이 육사심이 먹고 육사고. 이건 또 뭐야? 라스트롬. 뭐 하는 거지? 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녀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누구야? 당장 모습을 드러내. 당장 모습을 드러내. 죄송합니다. 혀가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뭐야? 옥당으로 따라와. 오, 저 연출 잘했다. 엄마. 응덥들. 여기 응덥들 아니야? 응덥들? 이건 또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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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나가봐. 뭔지 모르겠으니까로. 조사기. 나쁜 손버릇을 가지고 싶진 않지만 주석이 쓸모 있을 거야. 뭐 하는 걸까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전기 설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여긴 아까 다 했었나? 여기선 뭐 더 할 게 없죠? 오케이, 여긴 들여다보지도 마. 이제 주사기를 어디다 쓸지를 생각해보자고. 주사기를 주사기를 여기도 아까 다 했고. 아, 얘인가? 설마? 오. 오. 깨어나? 오, 깨어났어. 아,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약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아,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영감이랍니다. 영감이요? 김영감이요? 신비롭구만. 당연히 그렇겠지요. 아주 예전에 당신이 저를 떠나버리셨죠. 브라이스 씨가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자주 어울리고는 했었는데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뭔가를 조립하기도 했고 정말 좋은 추억들이었죠. 그런데 왜 제가 그 모든 행동을 멈췄는지 알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일 때문에 영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꺼내지 않는 바보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덕분에 저 혼자서 생각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저를 위해 뭔가 가지고 왔나요? 아, 그럼요. 당신을 위해 짤막한 곡을 하나 써봤습니다. 브라이스 씨가 워낙에 창작 활동이 없어서 감각이 조금 무디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여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이 오 F5, E5, D샵 5. 뭐야? 아까 그건가 보다. 짧은 거 하나, 나머진 다 긴 거 세 개. 그건가 보다. 짧은 거 하나, 긴 거 세 개야.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여기 아니잖아. 멍충아.
야, 이거 1탄에서 나왔던 그 장면인데 저거.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요. 됐어요. 좋아. 나에게 맞는 조합일 거야. 우와. 쟤 또 지나갔어. 오, 열렸다. 여기가 그 부인 있었던 방이었던 것 같기도. 그러네. 이게 그 부인일걸요? 이거 뭐지? 뭘까 이거? 뭐지 이거? 아, 눈 아파. 어? 코끼리다. 왜 자꾸 시험에 들려는 거지, 프라이스? 결국 넌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해. 결국 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포기해. 도막사람어. 도막사람어. 저 그거 같지 않아요? 도막사람우. 도막사람우. 추억의 도막사람우. 도루마무. 아, 도루마무 같기도 한데. 도루마무 같기도 하지만 도막사람우가 더 맞아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야 돼 이제? 아, 이제 또 그 불키로 가야 되나? 어. 베이스먼트. 이제 여기를 가보자고요. 여기로 가보자고요. 어떻게 가는데? 어, 그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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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주.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주. 어떻게 가? 그렇지. 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오, 딩, 두둥, 탁. 저장. 이제 나머지 하나. 아, 또 이거야? 뭘까 이건?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손인가? 뭐지? 손 같죠? 뭔가? 오, 손 잡고 있는 거야. 됐어. 크,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직도
아직도 어둠의 속삭임이 두렵나 보군. 겁쟁이, 쓸모없는 녀석. 널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프라이스. 당장 꺼져. 날 그만 내버려두란 말이야. 당당 꺼둬. 옥당으로 따라와. 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떠붕했는지 모니터에 침이 겁나게 튀었네요. 어디로 가? 어, 깜깜해. 어? 그냥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오, 해자네. 개이득이네. 어, 재운다, 재운다. 더운다, 재운다. 마음을 잡아요, 마음을 잡아요. 들어가요, 술기. 빨리 지나가. 진짜 지겹다. 지루하잖아 이제. 아까나 무서웠지. 용서. 그 부인이야. 부인, 부인. 굳인 부인. 굳인 부인? 아니요, 전 용서입니다. 굳인 부인의 모습은 프라이스 씨가 저에게 준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모든 게. 아니요, 굳인 부인은 당신의 그 어떠한 부분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용서예요. 그러니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그럼 제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은 하나로 연결되죠. 그건 당신의 과거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하다못해 부모님의 사업 때문일 수도 있지요. 삶의 모든 조각들이 지금의 프라이스 씨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전 결국 굳인 부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죠. 굳인 부인의 마지막 재산을 제가 압류했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 선택에 대한 후회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기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바로 후회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 그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신을 비난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절 자꾸 막아섰어요. 어쩌면 후회하지 말고 다른 걸 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게 뭔지 찾는 게 프라이스 씨의 다음 일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전 분명 이성과는 달라요. 하지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이 찾는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이 정말 심오하네요. 대부권 박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죠? 고아원에 맡겨진 다음 계속 거기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고원의 친구들 중에도 찰리라는 녀석은 정말 친했죠.
소식을 못 들은 지는 꽤 됐지만요. 그렇군요. 계속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찰리랑은 정말 친한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맥데이드, 브루튼, 무어라는 녀석들과 동업을 하고 싶어서였죠. 설마? 떠날 때 떠나더라도 찰리랑은 계속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브라이스 씨는 너무 자책하시는 것 같군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는 어떤가요? 그런 아픔은 우리의 흉터가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 부분은 정말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때의 기억은 잘 안 떠올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는 게 더 안심이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슬프긴 했지만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극복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죽음을 견뎌내는 방법이 다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에 제대로 맞서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혼자서 오롯이 슬퍼할 시간을 가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한 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브라이스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군요. 요. 아직도 부정 단계에서 머물러 계신 듯하고요. 에이. 브라이스 씨는 지금까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사실을 억누르기만 하셨던 겁니다. 피스. 그렇게 생겨난 트라우마가 브라이스 씨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요?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됐군요. 옳든 그르든 간에 제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옙. 제 말을 대신하기도 보다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옙. 대북권 씨, 대북권 박사님이시라. 뭐야? 왜 에필로그야? 끝나는 거야? 진짜? 에필로그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왔다는 게 느껴져.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고 싶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어. 게임 되게 짧네. 게이득이네. 정말 이러고 싶은 거냐? 네가 아무리 전진해봤자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꺼져. 짜잔. 놀랬다면 미안하군.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 니놈이구나. 무슨 반응이 그래? 이런 무례한 녀석들을 무례한 녀석을 따봤나? 난 니놈을 이 끔찍한 곳에서 빼내주려고 온 거야. 난 거짓말은 안 쳐. 하지만 어떻게 날 빼내줄 수 있다는 거지?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 그게 내 조건이야. 어때?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나? 아니, 거부하겠어. 뭐? 지금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니까.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나?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니, 질문은 안 받아. 빨리 사인하라고. 이성 할아버지. 이성 할아버지 빨리 뛰어오세요. 빨리. 너무 늦어. 아, 그만. 담에요. 담에요.
젠장알. 또 네놈이냐? 닥쳐라 이놈의 새끼야. 잘 생각해보라가 보거라 브라이스. 서명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라. 보라. 생각해보라. 고통, 상실, 용서, 그리고 사랑. 자네는 지금 치유되는 중인 게야. 또 시작이구만. 차라리 그딴 소리들을 모아서 시집이나 한 권 내시는 건 어때?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브라이스. 자네는 저 녀석이 필요 없어. 이젠 너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길 빠져나가게 해주겠다고 했는걸요. 아니, 지금 당장 앞에 출구는 자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 말을 한 번만 믿어주게. 제발. 설마 올 찌절스. 무슨 짓을 하냐. 미친 더비. 어? 설마 제 찰린가? 아닌데?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아, 설마 저게 희망인가 보다. 무슨 일이기는 다 자네가 선택한 일이지. 고마워 친구. 그래 그래. 아, 야망이야? 오랜만이로군 야망. 야망이요? 아, 그래. 탐욕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자네는 자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이성이 없었다면 전 분명 탐욕의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을 했을 텐데요. 우린 전부 브라이스 자네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겐가.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야망이 자네에게 필요할 게야. 빠져나간다고요? 그래, 이 말을 들으니 조금 표정이 나아지는군. 바로 그 정신일세, 브라이스. 하지만 그것은 심연 속에 잠들어 있다네. 그 녀석을 이기기 위해선 내 안의 모든 것들이 필요할 거야, 꼬마 아가씨.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거의 다 왔으니까. 응! 응! 두고 봐라. 기다리고 있음아. 저장.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왔구나. 그래, 뭐 문제면 어떠니 아가? 전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참 잘 됐구나 우리 아들. 그 마음 그대로만 가면 된단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랑 아빠가 있긴 위험한 곳인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그래, 네 아빠 말이 맞아. 넌 그냥 네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 지금부터 잘 될 거라 아들아. 이번엔 상실이 우릴 여기로 보냈단다. 상실? 그렇군요. 물론 너는 피하고 싶겠지만 받아들여야 해. 알겠어요. 그럼 상실이 저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죠? 상실은 뼈 아픈 추억을 가져온단다. 그러니까 브라이스 네가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기억을.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아들. 하지만 너는 주어진 문제에 당당히 맞서야 해. 우리 아들은 아주 강하잖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참,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럼 제가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요? 눈을 감고 집중하렴. 그리고 우릴 떠올리는 거야.
심심해. 소꿉놀이 할 장난감은 전부 다 상자에 넣었고, 그리고 배고파. 윤현기의 끝. 사랑해요 하는데 밀키스가 생각났다고요? 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요, 나 감정을 실어서 했는데 사랑해요 밀키스를 생각하다니. 조사기. 5분 안에 혹시 냉장고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빠가 피자를 사올 거라고 하셨는데 피자 먹고 싶다. 버거킹 햄버거 먹고 싶다. 사람해요 사람해요. 저쪽으로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를 볼 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늦는다는 건 알 수 있어. 언제 오시는 거야? 피자 피자 피자. 엄마 피자 들고 오세요. 설마. 어두워졌어. 엄마 아빠가 낯선 사람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야? 저기 꼬마야,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아저씨는 경찰이야. 이름은 존이고. 존, 미안한데 잠시 문 좀 열어주겠니? 그래 꼬마야,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아주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해야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데요? 미안하구나 꼬마야. 분명 네 부모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말아라.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너를 잘 돌봐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 그래 깜빡했구나. 네 부모님 차 안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 인형 네 거 맞지? 엄마가 챙겼어. 이사할 때 챙겼나 봐. 이거 뭐야? 뭐 근데 왜? 네? 뭐 예? 내 감동 물어내. 내 감동 물어내. 아, 야, 내 감동 물어내. 내 감동. 김이 왜 장난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다. 이 모든 것의 근원. 근데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누구야? 이성 할아버지. 이성 할아버지. 내가 언제 들으면서 자라 그런? 나 들으면서 자라 한 적 없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이성씨, 저게 도대체 뭐죠? 자네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네, 프라이스. 제발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알아듣게 말할 좀 해주시라고요. 프라이스, 이젠 똑바로 마주 서야 할 때야. 자네 안의 어둠이 자네를 계속 가둬두고 있어. 불안정함,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의 근원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자네는 준비가 되었어. 하지만 전 아직... 프라이스, 난 자네의 이성이지 않나. 내 말을 믿게나. 자, 이제 직접 말해보게나. 저게 뭐지? 저건... 더 자세히 봐. 그래, 자네를 묶어두는 모든 문제의 근원. 하지만 드디어 자네는 저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자네는 그저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어렵지 않네. 그저 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 일은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날 구해준 거 아니었나? 나와 함께 일어서는 거야. 저는 텅 빈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죠? 저랑 함께라면야 언제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제가 사회와 싸워나가야 하죠? 제가 그 사회 속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절 찾으세요. 제가 사랑이었어? 제가 사랑이었다니. 아이. 또다시 모든 일이 꼬여버리면 그땐 어떻게 다시 일어나죠? 제가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제 과거를, 제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냥 날 받아들여.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 될 테니까. 두려움을 안고 살 수 있을까요? 괜찮아. 더 위험한 길로 빠지려 할 때는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하지만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있잖아. 좋아요. 좋아. 자, 이제 알았나? 거의 다 왔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뭔지 잘 생각해봐. 편지, 편지. 편지... 찰리가 준 편지 맞아요. 분명 그 편지예요. 너라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넌 항상 의지에 차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하지만
불안감이 네 의지를 꺾으려들었지. 너는 서서히 약해졌어. 난 계속해서 너와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어. 네가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말이야. 이제 마지막 고비야. 내가 왔으니까 분명히 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용기가. 찰리가 용기였어? 그래. 용기. 모든 준비가 끝났어. 엄마 아빠 무덤인가 보다. 이제 알았어요. 고통을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상실이란 슬픔을 마주보고 맞섰어야 했어요. 물을 마셨더니 목구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전 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해왔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해왔는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전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원하는 건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엔 이유가 있으리란 걸 알아요. 이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발 어떻게든 절 도와주세요. 이 모습은 좀 아니잖아. 이 엄마 모습은 좀 이상하잖아.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때가 됐구나. 때가 됐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전 이해가 잘... 네 빛을 빛나게 해야 한다. 합체? 합체라니? 오... 돌아온 걸 환영하네. 이게 다 자네가 희망을 놓친 덕분이야. 뭐라고요? 네 모든 감정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이제 내가 자네 눈앞에 나타나는 건 이게 마지막이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지. 우린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다네. 우린 자네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 모든 찰나의 여행이 부탁이니 서두르게.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바로 그의 희망이야.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브라이스.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와,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내 엽총 들고 있네. 내가 여기 왔어, 브라이스. 수많은 역경을 뚫고. 그럼 이제 그만둬. 뭐야? 그만둬 했는데? 아, 딴 데 썼어, 딴 데. 나는 못해. 무언가가 변한 것 같은 기분이야. 진짜 누군가 총소리를 들었겠군. 이봐요, 거기 안에 괜찮아요? 저 목소리, 내가 아는 목소리야. 어? 그 부인?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으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들어가도 되죠? 예. 아니야, 맙소사. 도대체 무슨? 저는 총으로 아줌마, 이봐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 이름은 제니예요. 며칠 전에 이사 왔고요. 그러니까 반가워요, 케이시. 그리고 확인 나 감 정말 제가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근처에 좋은 카페 하나 알고 있거든요. 여기 혹시 그 커피 좋아하세요? 제 커피 잘 됐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요. 이거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야? 어? 이거 무슨 엔딩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트레인트 2를 플레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그마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부디 재미있게 즐기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모든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 남깁니다.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낌없이 격려해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남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또 다른 게임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어쩌고저쩌고.com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재밌었습니다.